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일단 근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보선 씨 재판 이야기 좀 아, 여쭤볼게요. 예. 어제 그 재판 관련해서 3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인으로 동행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나를 굉장히 나쁜 사람, 나를 정신병자로 몰았다, 이런 것에 대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김부선 그죠? 씨를 마약. 정신병자로 본 것까지는 아닌 것 네, 같고요. 마약에 이제 우선 거짓말을 남녀 했다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건가요? 부인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뭐 허언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네.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 놓쳤네요. 자, 신체 관련 검증을 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신체 검증을 했던 병원 의료진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지금 그 아주대병원에서 진료 차트를 이제 저희가 그 법원에 그 제출 명령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그 평가, 코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그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행위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의사들하고도 의논해봤는데 이거는 진료행위나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 차트도 작성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원칙적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불법이나 비리라는 뜻이 아니고 진료행위나 의료행위가 아닌 거죠. 그 본인들이 이제 거기 진료 차트에 썼다시피 포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위해서 작성했다. 그런데 거기에 제로시스 커티스인가 무슨 저 피부 건조증 찾으니까 그렇더라. 그거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주대병원을 갈때 진료를 위해서 간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진료 해당되는 이제 뭐 질병에 해당되는 제로시스 커티스인가 뭐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 기재해 놓고는 이제 그 뭡니까 이뭐그흔 지운 흔적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만 이제 돼 있어서 그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대병원에 사실조회를 두 번씩이나 신청했는데 뭐 의료법상, 의료법 적용 대상도 아니지만 의료법상 뭐그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좀 거기 자체에 우리가 이제 조금 감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좀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듯이 그렇게 이제 거절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검사했느냐? 제가 또 나름대로 이거를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 얼굴에 이제 가서 기미 같은 거 이제 그 레이저 하면 전혀 흔적이 안 남잖아요. 이제 흔적이 남으면 레이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듯이 이제 칼로 절제 수술한 것은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레이저 같은 건 흔적이 안 남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특히 그 이제 그 은밀한 부위는 피부 조직이 이 얼굴이나 다른 피부하고 틀려서 레이저 하는 게 여간에서는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조회에서 응답을 안 하니 그 의사들이 불러서 진짜 어떻게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불러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또 하나 지금 이 작성된 것이 의료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 대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의사라는 공인의 신뢰성만 가지고 믿어달라. 전후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표현이 안돼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워낙 강하게 세상을 휘어잡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기가 많으시죠? 닥터 헬기도 지금 뭐 아주대병원에 이제 무슨 이렇게 사주고 아주대병원 사줬는지 정확히 외상센터에 사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직간접으로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그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아주대병원 가서 이렇게 이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해줄까요? 안 해주지 않겠어요?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힘에 눌려서 해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이제 불러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증인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뭐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저는 아주대병원과 그 담당 의사들 또 이재명 이 법률적인 문제를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나 진료행위도 아닌데 했다. 또 이재명의 사람이 힘에 눌려서 결국 그 의사들이 한거 아니냐. 일반 시민이 가서 아주대병원 가서 내가 수술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거 보나마나. 그러면 그런 것이 직권남용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 후보는 당시 병원에 가서
예, 이재명인데요. 의사 선생님 예약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어디가 아파서요? 라고 하면서 피부 건조증을 이름을 대고서 간 거예요. 피부가 좀 건조해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사전에 무슨 뭐 경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직접 했는지 밑에 예, 예. 그 비서들이나 보좌관들 시켜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주 되면 조율을 했겠죠. 그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부 건조증이라고 내가 이게 피부 건조증이라는 건 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진료를 그러니까 받아야겠다? 제가 볼 때는 네. 아주대 병원과 그 담당 의사들이 네. 아 이거 진료행위가 아닌데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해가지고 아하. 나중에 이제 뭐 문제 삼으면 아 이렇게 피부 건조증도 있었다 이렇게 아마 그래서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병원이나 담당 의사들조차도 아 이건 할 수 없는 것인데 한다 이런 지금 그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었 결과로서 피부 건조증이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 조금 둘러붙일 수 있는 거, 쉽게 변명할 수 있는 거, 변수할 수 있는 거. 우리 모두 건조하죠. 다 건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죠. 그리고 핸드로션 바르고 피부 건조증이 정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거나 약을 투여한 것이 나올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이제 이 진료 차트 말고 별도의 진료 차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한테 혼란을 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밀한 부위는 레이저 시술하면 거의 흔적이 안 남는데요. 제가 제가 의논해봤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예. 여쭤볼게요. 그 레이저로 지워진 흔적까지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공신력 있는 검사를 하였고 그 정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였느냐 그런 것은 기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네. 검사한 시간이 네. 7분에 불과합니다. 7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의혹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도 직권남용 때 의혹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해주고 네. 하는데 결국 힘에 눌려서 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만 해도 직권남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구 그 자기 아들이나 딸 적으면서 아 우리 어디 저 기업체가 사기업 같은 데면서 자 우리 뭐 사장님 회장님 우리 아들인데 딸인데 잘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그 뭐 실제는 일반인이 하면 직권남용죄가 아니고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니까 직권남용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법조차도 말도 되지도 공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들 정상적인 네. 양심의 보루인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법관을 믿고 대법원을 믿고 할 수 있는지 네.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히 저도 지금 판사 생활 7년 반에 변호사를 30년 31년째 만 31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네. 정말 요즘 저도 야 우리 대한민국 이런 세상인가 이렇게까지 됐나 저도 실망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고 좀 막아야 되는데 더 심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근황을 여쭤봤고요. 예, 지금 예.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제가 좀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아, 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편집은 안 됩니다. 아, 예, 예.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 18일 예.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 참석했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당 의원들이 어떤 분이 있는데 도저히 너무 열이 받아서 못 참겠다면서 전해달라고 했던 메시지가 있다면서 잠시 녹취록을 틀려고 했는데 예. 그때 야당 의원들이 막고 이 후보도 불편함을 제기했습니다.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끄세요 하면서 소리치며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한 의원이 그냥 글로 그 녹취 내용을 읽었는데요. 저희 팩시가 생생한 녹취를 여러분께 그때 국감에서 울려 퍼지지 못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김부선 씨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씨, 재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후진 놈이었어? 난 당신한테 유령이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 다 그 순간순간은 진실이었어. 더 이상 초라하고 구차해지지 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 거야. 당신 63년생 토끼띠였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지.
당신 주식도 없고 힘도 없고 뼈도 없어서 정치 못하겠다고 그래서 펑펑 울었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늦었지만 고백해. 그럼 난 당신 용서할 거야.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이명수 의원실 보좌관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이고요. 예. 자, 김부선 씨는 뭐 이런 주장을 계속 국감을 통해서도 전달하려 했지만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사이다인데 독이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다. 예. 그리고 예.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또는 정신병자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발언이 쏟아지는데 이 후보는 왜 김부선 씨의 이 같은 행동을 보고도 명예훼손성 발언인데 소송을 전혀 제기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네. 김부선 씨하고 그 남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네. 벌써 공격을 10번, 100번, 1000번 하고 무릎뜯고 했을 겁니다. 주특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마음 한쪽에 한쪽에는 마음이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팩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김부선 씨 문제라든지 아, 예. 성남 FC 뇌물죄 문제라든지 친형에 대한 이런 강제 입원 의혹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적 문제 제기를 못해요. 그리고 김부선 씨. 김부선 네. 씨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인데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만 충족이 되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첫째,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될 것. 둘째, 무리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을 것.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 말과 완전히 그 일맥상통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나 지금 김부선 씨다.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제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자신은 공적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정말 정말 그 뭐라고 하나요. 뭐 개 같고 닭이 웃는다고 그러나요. 뭐 그럴 일이죠. 우리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 제가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인복님 인터뷰 단독으로 전해드린다고 했었죠. 모 언론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형이 인터뷰를 했는데 재선 씨와 이재명 후보 사이가 멀어진 결정적 계기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였다고 하는데 이재선 씨가 시장을 자신한테 양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 자기가 시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는데 그때 발생했던 혼잣말 같이 했던 욕이 김혜경 씨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남편에게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싸움이 불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월달부터 입원시키려는 시도 흔적 너무너무 정확하게 있고요. 박인복 씨와 어렵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다시 네.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는 인터뷰가 나오면 네. 이게 또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너무 씁쓸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것을 네. 개인적인 가족 간의 문제로 보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가족 간에는 이재명이 시장 되기 이전에는 네. 전혀 불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일이 비판하는 글이 쓰여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족 간의 사생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일어났고 공적으로 우리는 그 권력에 이재명 시장의 권력에 우리 애기 아빠가 무참히 인권이 말살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명백히 하고 싶고 네. 또한 너무도 벌써 10년 전, 미뤄보면 10년 전이나 그 한 예.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글들이 애기 아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는 시도를 알려준 분이 계신 걸로 인해서 네. 또 김혜경이 동서가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강제입원. 그 길게 통화를 했는데요. 길게 통화를 하면서 저는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분들을 또 다시 이렇게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큰 상처를 또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 시작 진행을 늦게 했고요. 황기라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